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의 워싱턴 DC 백악관 앞입니다. 봄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봄꽃도 아주 예쁘게 피고 있고요. 이런 따뜻한 봄날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돼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는 급박한 속에 있었는데, 지난 2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면서 이런 북미 간의 대화가 65년간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서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는 청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에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지난 65년간의 정전체제를 청산할 수 있는 민족사의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